네,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986년 3월 9일. 네, 성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박 씨입니다. 박 씨라, 나도 미랑박 씨야. 나는 미랑박 씨인데. 허냐다 구여보시니까 전지공군이 동남이여 사바세계는 남산부터 박씨는 대양가정이랍니다 예병인생이여 3월이고도 구일생이 올습니다 오릉공수 전을 내려를 모실 적이다 형인생의 3월 9일생이 옳습니다. 이 사람 사주를 보니 아이고 에너만 니가 갖다 박씨라 갖다 얘기를 했지만은 여자다운 남자다. 응? 이 사람이 여자다운 남자로 나와. 여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남자. 생기고 하는 것을 갖다 여자처럼 하는데 남자라고. 어? 그리고 눈물도 많고 눈물도 많은데 부모의 덕은 없다. 이 사람이 부모의 덕은 없고 외롭고 마음고생을 무척 한 사람인데 올해 갖다 이 신축년에 돼 가지고서는 뭐 이 병인생에 날개를 놓친 듯이 뭐 누가 뭐 도와주는 인연이 자꾸 갖다 이 들어선다. 이 사람이 자꾸 들어서고 그런데 지나간 일은 갖다 툭툭 털고 앞으로 갖다 그래도 본인의 살 궁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떠한 뭐 내 던져놔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인생이야. 오뚜기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인생이고 어떻게 든지 극복해서 살아나오려고 진짜 애 많이 쓰고 어렸지만은 이 나이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동안에 본인이 겪지 않을 일을 다 겪어가면서 힘들게 살아왔어. 부모 덕은 없습니다. 부모 덕이라는 것은 뭐냐? 내 부모가 잘 살아서 나한테 막 뭐를 주고 재산을 주고 이게 부모 덕이 아니라 부모를 뭐 일찍 잃는다든지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 덕이 없는데 뭐 어디 갔다 뭐 시형 아들 삼아서 간다고 하면은 그 시형 저기 뭐요 수양 부모의 덕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재물로금 갖다 지금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올서부터는 누가 도와주는 해년이 되고 용기가 또 남달리 용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생활력도 강하고 그리고 포기라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도와주려고 이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이 정직하다는 얘기지. 결국은 진국이고 정직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한다고 해도 뭐 대인 앞에서 쓸 수 있는 사주가 되고 이 사람이 그래. 근데 크게 뭐 이름을 날리고 이런 사주는 아니야. 아직은. 근데 누가 됐든 뭐 동료가 됐든 주위 사람이 됐든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내다는 것을 이제 이름을 알려져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봐야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음의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고생이 이제 벗어진다는 얘기예요. 올해 신축년에. 그러면 이게 조상의 덕이 아니겠나. 자기 노력도 있지만 올부터는 인덕이 있다. 인덕. 이 사람이 인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자기가 이 희생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발벗고 나서는 이런 저기 패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는 확률이 많다고 봐야지 되겠지. 근데 올하고 내년까지는 올해는 그다도 내년까지는 내년 한 저기 막 6월 달까지는 힘든 고비는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예수는 저기 서른은 일곱 수부터는 그래도 갖다 얘 남의 축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사주다 그래요. 이제는 뭐 눈물을 흘리고 다녔던 그 세월이 웃음으로 갖다가 세월을 보내지 않겠나. 속으로는 많이 혼자 울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고 올서부터 문이 열린다 그러는데
뭐, 요, 운세는 갖다 올해서부터는 좋아져. 근데 내년이 더 좋다, 올보다도. 올해 갖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뛰고, 앞만 보고 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요, 누구나 갖다, 요, 도움의 손길도 손길이겠지만은, 이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덕을 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인에 갖다 문이 열려, 인덕 있어. 인덕 있어요. 초년에 뭐, 요, 20살, 뭐, 요, 30세까지는 뭐, 인덕이 없다고 했지만, 이제서부터는 이제 인덕이 있기 시작한다. 올해 36부터.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갖다 뭐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보이고, 내 능력을 발휘하는 해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뭐, 요, 앞장서서 하고, 이뤘을 수 있는 뭐, 단체 생활이든 뭐든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사람. 주위에서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꽃길로만 걸으면 되는 거고, 지나간 일에 내가 부모 덕이요, 뭐 무슨 덕이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마음고생 했었던 거 이제는 그거를 올해 신축년에 내 조상에서 나한테 덕을 내려준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지는 몰라도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가수 박군이라는 가수입니다. 그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 군인 아니야? 네. 군인 출신. 지금 이제 가수죠? 가수라고 해야 돼. 가수라고 할게. 박군이었구나. 아유, 저기, 마, 요, 올서부터 작년까지 그렇고, 사실상 요, 올, 뭐, 요, 2월달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 2월달까지는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서 차차차차 연차 갔다. 이제 뭐 꽃길만 걸으면 되는데, 뭘 그래. 그리고 주위에 있잖아. 이 사람을 호응을 하고 사람이 진짜 좋다. 근데 마음은 굉장히 여려. 여자 같아. 그래서, 아유, 박군이었구나. 명이 박준호라고 하네요. 박준호. 아유, 준호 씨 이제 꽃길만 걸고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갖다 전진만 있습니다. 후진하지 마시고요. 올해 그냥 다 좋은 일이 있고요. 올해 신축년에는 우리 조상이 도와서 박준호 씨의 인생을 갖다 살 수 있는 그 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